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이렇게 종이가 접히는 것 같은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방법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 만드는 방법은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조인트 같은 거를 이용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정도는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래서 조인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인트를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알아야 될게 많아요. 공부해야 될게 복잡하고. 그래서 요 정도라면은 굳이 조인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예, 그냥 디포먼만 이용을 해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또 조인트를 사용할 때 단점이라는 게이 두께가 있는 것들은 조인트로 접었을 경우에 면이, 요 부분이 이렇게 좀 꼬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깔끔하게 하는 게 디포머를 이용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뉴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얘를 두 개, 두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얘를 이제 접어야 되죠. 예, 먼저 이쪽 면으로 접겠습니다. 자, 접는 거를 밴드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밴드. 자, 얘를 에디터블 시킬게요. 그냥 에디터블 시키고 하겠습니다. 에디터블 시키고 아예 두께로 주고 시작을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시뮬레이션 크로스. 그래서 크로스 서페이스에서 면은 나누지 마시고 얘를 일부러 조금 두껍게 할게요. 일부러 종이 두께를 좀 있는 놈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요 접히는 데가 어떻게 보이는지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에서는 예 너무 두껍게 하지 마세요. 종이는 아주 가늘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냥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다시 에디터블 시키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두께 있는 놈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밴드를 이용을 해서 접을 겁니다. 밴드. 그래서 밴드를 예, 좀 축을 잡을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밴드에다 넣으시고, 피트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으면, 그냥 이렇게 접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 부분만 접어야 되기 때문에, 예, Y축을 좀 줄이겠습니다. 아주 좁게. 자, 그래서 얘를 접으면, 이렇게 접히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잘못되면 꼬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인트 썼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조인트를 썼을 때도. 그래서 요 부분에 세그먼트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거죠. 요 부분에. 그래서 얘한테 가서 세그먼트를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자, 먼저 엣지 모드에서 예부 요 부분 선택 더블 클릭하셔서 그죠? 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예. 아, 베벨. 그래서 베벨을 드래그해서 한요 정도? 예. 한요 정도만 할게요. 접힐 거. 그다음 세그먼트 좀 많이 줄게요. 한 3개, 4개 정도 주겠습니다. 여유 있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밴드로 와서 접어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접히죠. 자, 이때 이제 종이가, 이건 이제 책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건 겉표지. 자, 요 부분이 아무래도 정확히 종이를 접었다라면 정확히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180도 제가 돌려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정확히 맞닿게 하기 위해서 얘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맞닿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 물론 조금 뛰셔도 상관은 없고요. 네, 뭐 조금 뛰셔도 상관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정확히 접히겠죠. 이쪽을 접지 말고요. 아, 제가 실수로 했네요. 예, 이쪽을 접지 마시고, 예, 얘는 그대로 두시고, 아이고, 얘를 줄일게요. 얘를 줄여서 이왕이면 좀 라운드지게 접히게 하겠습니다. 얘도 조금만, 아이고, 한 3.5 정도? 예, 한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접히게. 이게 훨씬 보기 좋으실 거예요. 나중에 최종 결과물을 볼 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힌 걸 가지고 이제 또 이쪽도 접어야 되죠. 그래서 이 밴드, 자, 0으로 돌려놓을게요, 지금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요쪽도 접어야 되니까, 예, 듀플리케이트 떠서요. 밑에 쪽 밴드.
얘는 회전을 좀 시켜야 되겠죠. 예, 요렇게 90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접으면 이제 이렇게 접히겠죠. 이쪽으로. 자, 근데 얘도 요쪽에 세그먼트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얘도 엣지 모드에서 예, 선택하시고 베벨. 그래서 얘랑 같은 걸로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건드리지 마시고 이전에 썼던 세팅 그대로 어플라이 하셔서 맞추시면 딱 맞겠죠. 네, 그래서 얘도 이제 이렇게 접어 보시면 아, 접히는 걸딱 접힌다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순서가 네, 저는 이쪽을 먼저 접겠습니다. 이쪽 면을. 자, 그래서 밴드 1 돌려서 180도. 자, 그다음에 밴드 2 접어서 180도.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딱 이쁘게 접히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키를 거꾸로 잡겠습니다. 처음부터 잡는 게 아니고 아예 완성된 거를. 그래서 한요 정도. 한 50프레임 할까요? 자, 그래서 요놈 먼저 두 번째 거꾸로 잡는 거니까 스트렝스 값키 잡고 여기서 25프레임 가겠습니다. 그래서 0키 잡고 그다음에 밴드 1이 이제 여기서부터 잡혀야 되니까 얘키 잡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0키 잡고. 예, 그러면 결국 이렇게 접히는 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마 가장 깔끔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뭐 눈에 뵐 필요는 없고요. 자, 그다음 이제 아예 메터리 입히는 것까지 좀 볼게요. 자, 얘네들이 접힐 때 혹시라도 이런 면이 잘못하시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하게 접히는 거니까 사실 풍태그는 필요가 없습니다. 끄셔도 되고 지워도 되고요. 예, 아예 지워버리는 게더 나실 거예요. 빳빳한 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그다음에 텍스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텍스처는 제가 여기 있는 그냥 애플 로고를 하나 가져다 쓸게요. 애플 로고. 자, 얘는 투명한 영역을 갖고 있는 놈입니다. 애플 로고 이외에는 투명한 영역, PNG 파일에.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가 넣을게요. 자, 그래서 얘 애플렛으로 바꾸고요. 애플렛.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텍스처로 방향을 좀 잡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타일링은 필요 없으니까 타일링 끄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만 한요 정도만 하죠. 사이즈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을 걸어보면 예, 바깥쪽은 그냥 원본 색이 나오고 여기도 투명하지 않죠, 지금. 예, 그래서 이 매터리얼 들어가서 알파 채널을 써야 되겠죠. 알파 채널. 그래서 이 알파 채널은 이 그림이 투명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알파를. 그래서 카피. 그래서 여기 와서 페이스트. 여기서 투명하게 되게끔 이렇게 이 플랫으로 보여드릴게요. 플랫. 예. 이렇게 투명하게 됩니다. 얘가 없다면 이렇게 박한 색이 나와요. 자, 그래서 클릭하면 렌더링 하면 아이고. 아니, 왜 까맣게 나오는지. 예, 일단 그 다음에 바깥쪽을 먼저 좀 줘볼게요. 이게 뭐가 문제지? 자, 메터리얼 하나 더 만들고, 이 메터리얼은 그냥 흰색으로 줄게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넣고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예, 정상적으로 나오죠. 아까 그건 좀 다른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접히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늘어나 버립니다. 착색이 안된 거예요, 아직. 예, 그래서 착색을 시켜야 되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예, 여기 스틱 텍스처 태그를 하나 넣어주면 이제 착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안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거죠. 이 뒤쪽 혹시라도 당연히 뒤쪽은 좀 다른 그죠? 이게 보이면 안 되겠죠, 로고가. 예, 그래서 그걸 좀 수정하겠습니다. 예, 얘의 면을 선택을 할 거예요. 면 가지고. 예, 면을 좀잘 선택을 하세요. 전체 위쪽에 있는 면들 다. 요거, 요거, 요렇게. 여기도 다 선택하세요. 요렇게. 그래서 셀렉션, 셋 셀렉션. 예, 그래서 요 태그, 로고 태그에다가 셀렉션을 얘만 넣어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는 로고가 보일 거고요. 접혔을 경우에 뒤쪽은 안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좁혔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그래도 좀 음영이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죠. 렌더 세팅에서 앰비언트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앰비언트. 그래서 조금 한좀 퍼지게 만들게요. 많이.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조금만 높이겠습니다. 요건 그대로 둘게요. 그냥 퀄리티는. 그래서 렌더 걸어서 좀 음영이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접히는 것 같은 경우는 요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작업의 양으로 봤을 때는요. 예, 물론 이제 이거 말고 뭐 학을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죠. 종이 접기, 뭐 깨구리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요런 단순하게 접히는 거 정도라면은 요 정도의 밴드만 이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뭐 180까지 완전히 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요렇게 뜨는 게더 이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사실 180까지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조금만 요 정도 뜨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렌더링 걸어 봤을 때 그래도 요쪽이 좀 음영이 나오면 조금 더 이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요런 식으로 어떤 종이 접히는 것 같은 경우는 요 정도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조인트를 공부를 하셔서 이 조인트를 공부하셔서 하시면은 조금 더 복잡하고 고급스러운 거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